일제는 3.1운동 이후 이 무력을 앞세운 강압적인 통치 방식으로는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억누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. 이에 이 문화 통치를 실시해서 한국인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했죠. 그런데 문화 통치는 가혹한 식민 통치를 숨기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했습니다. 이 조선 총독에 문관도 임명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일제 강점기 내내 문관 총독 한 번도 임명된 적 없어요. 헌병 경찰제 대신 보통 경찰제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 경찰 수는 오히려 늘어났고요. 경찰력도 더욱더 강화됐습니다. 한국인의 신문 발행 허용하겠다라고 해서 이 조선일보, 동아일보 등이 발간은 됐는데 사전 검열, 기사 삭제, 정간 이런 식으로 탄압했죠. 또 이 한국인도 이 조선 총독부의 관리로 일할 수 있게 하고요. 정치 참여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했는데요. 이건요,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. 결국 일제의 그 소위 문화통치는 친일파를 양성하고 우리 민족을 분열시켜 한국인끼리 싸우기 하려는 민족 분열 정책이었던 것입니다. 1920년대에는요, 일제의 식민지 경제 정책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. 대표적인 사례가 산미증식 계획 그리고 회사령의 폐지입니다. 일제는요, 일본 내에서 쌀 부족 현상이 일어나니까 한국에서 쌀 생산을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시행된 계획이 바로 산미증식 계획입니다. 그런데 일제가요, 늘어난 쌀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거예요.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? 국내에서 쌀 부족해지지요. 그러면 쌀값은 올라가지요. 게다가 농민들은요, 그 쌀 증산에 필요한 여러 비용까지 떠맡아 안으면서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. 또 일제는요, 기존에 회사를 설립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게 한 회사령을 폐지하고요, 신고제로 바꾸었는데 이유가 있어요. 뭐냐? 그건 바로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회사를 쉽게 세워서 우리의 자원과 인력을 수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. 자, 여러분, 내일도 잊지 말고요. 하루 한강.